예,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입니다. 어, 오늘 그 오고돈 부산시장의 이 사퇴와 관련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고돈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부산 시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 것에 대해서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 등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오거돈 부산 시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하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으로도 위로가 될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당이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교육 등 제도적 예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의 피해자분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